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라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신라젠은 조금 서운한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신라젠 어제 만원 일시적으로 깨고 갖다 붙이고 미장 떡상해가지고 오늘 뭐 전 종목 막 그냥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역시 시장은 내 예상대로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? 아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. 그래서 오늘 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왜 이런 흐름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. 매일 아침 8시 30분이죠 저희가 주도주가 될 법한 굉장히 좀 확률이 높은 이슈, 관련주, 이유 이런 건 설명 다 드리거든요. 8시 반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삼성전자, 카카오, 네이버 보내드려놓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난리가 났죠. 실제로 뭐 카카오 고맙다 뭐 이런 뭐 채널에서 뭐 대화를 주신 분도 계셨어요. 보여드려도 되나? 오늘 너무 감사해요.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서 카카오를 매수했네요. 실제로 정말 도움되는 내용만 보내드립니다. 저거 다 돈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도움되는 내용만 보내드리고 그리고 매주 저희도 VIP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오셔가지고 신라젠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등록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? 난리가 났죠. 오늘 뭐 시장 뭐 코스피 3.3 지금 홍콩 7% 뭐 코스닥 3.3 코스닥 155.3 난리가 났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. 사람들이 생각한 거가 좀 달랐는데 그 이유 다들 아시죠? 카카오 쪽으로 돈이 그냥 다 쏠렸습니다. 다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급이 퍼지는 느낌보다는 수급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특정 섹터, 특정 종목에 그냥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. 저도 오늘 좀 장중에 잠들 뻔했어요. 그런 시장이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. 그리고 바이오가 좀 강한 느낌은 아니었죠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차적으로 저는 타점 공략을 여기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일단 매수가 됐고 좀 쭉 밀렸어요. 밀리고 2차 매수는 그럼 어디서 한다? 요 구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 어쨌든 간에 뭐예요? 요 구간 안에서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노려야 된다?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야 된다. 원래 눌림 매수라는 게 내가 최저점 발바닥에서 잡고 핑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매번 모든 종목의 저점에서 산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?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일단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해야 되는 가격에 내려와 있죠.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최대한 무게 중심을 낮춰서 평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. 물론 오늘 밀렸어요. 밀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제 관점은 바뀌지가 않는다.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평단가가 대략 만원 언저리에 맞춰졌는데 주가가 밀린다. 근데 여러분들 1250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? 1:1 비율로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1250원 플러스 9500원 나누기 2. 그래도 만원이 안 되거든요. 혹은 1250원 플러스 9700원 나누기 2. 그래도 만원이 안 되거든요. 결국 평당가를 무조건 만원 이하로 맞춰놔야 됩니다. 평당가를 무조건 만원 이하로 맞춰두고 난 다음에 만원을 돌파할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 탁탁탁탁 걸어두고 나는 수익을 챙겨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내가 계속 분할 매수 물타다가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물타고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 빠진다?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돼 더 이상. 나 이런 움직임은 내가 더 이상 내 심리상으로 감당을 못해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비중관리 해야 돼요. 그거는 단기 트레이딩에서요 필수적입니다. 제가 실제로 오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두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VIP랑 매매가 안 겹치겠죠? 네. 저는 오늘 뭘 했냐면 스펙코를 종배했다가 아니다. 스펙코를 종배했다가 아니다 해서 그냥 바로 날려버리죠. 내가 감당 난 저는 비중 들어갈 때 크게 들어가거든요.
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날려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제가 두 개 했다고 말씀드렸었죠. 한 개는 테린 포장이었어요. 아이고. 시간에 상한가에 잡아와서 시가에 바로 다 던져버렸습니다. 바로 던져버렸어요. 시간에 상한가가 10%니까 오늘 시가가 얼마입니까? 7.2%. 그럼 저는 7%를 그냥 먹은 거죠. 그럼 스펙코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그래도 계좌는 무조건 뭐다? 수익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눠서 계속 종목당 비중을 나눠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건지, 그리고 내 시나리오는 이거였어, 이거 깨지면 난 던지는 거였어, 혹은 내 목표가는 만 원 밑에서 모아와서 만 원에서 던지는 거였어,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. 무조건. 주식에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, 아 좀 버틸까, 아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아 좀 버텨도 좀 괜찮을 것 같... 이런 거 없습니다. 주식은 특히나 신라젠가 같은 종목에서 버텨볼까? 아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이런 거 없습니다. 뭐 기업은 좋으니까, 임상은 하고 있으니까 여지 없습니다. 절대, 적어도 허브인대TV, 적어도 이 신라젠 영상을 보시고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, 혹은 좀 정보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네, 절대 물타고 해서 한두 번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결코 오래 주식을 할 수 없습니다.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. 네,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되 했어요. 평당가 만 원 언저리에 맞춰놨어요. 그러다가 올라가면 휴 땡큐 하시면 되는데 가다가 밀려요.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돼. 아 너무 많이 싫었어. 네, 그때는 뭐 해야 된다? 손절할 때는 손절해야 됩니다. 왜? 트레이딩이니까. 네,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.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.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500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줍니다. 네,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도 공개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. 분할 매수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께서 꼭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주도주 매일매일 언제 8시 30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다 보내드렸고,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어요. 그거 누르신 다음에 신라젠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VIP 체험부터 주도주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매일매일 보내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, 저는 또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